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다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나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잠깐 여기 현장 둘러봤는데 요새 한샘에서 최신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잠깐 봤는데 여기에 다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마루도 있고 부엌도 있고 정문이나 조명 신제품도 많이 시공됐으니까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둘러볼까요? 일단 현관부터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딱 보시면은 제가 네. 크게 세 가지 존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벤치존, 장식존, 거울존이라고 해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네. 이제 뭐 신발 같은 거 신으시고 그리고 장식 쪽에서 향수를 간단히 뿌리시고 그리고 이제 거울에서 이제 나머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외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리나 과장이 직접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고객님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고객님과 이제 같이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맞게 설계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한샘에 없는 건데 제작으로 그럼 맞춰드린 거예요? 네, 고객님한테 미리 받아본 이제 가전 사이즈를 제가 체크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 장을 짜드렸고요. 다른 데서는 이거예요? 이거 슈드레서라고 네. 신발 같은 거 넣어서 에어드레서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연출이 딱 그 안다가 향수 한번 딥지크에 딱 뿌리고 거울 착장 한번 보고 여기가 지금 문지방은 따로 없잖아요. 네. 지금 이건 타일이죠? 네, 맞아요. 이 마루 색상이라는 거 맞춘 거예요? 고객님께서 굉장히 이제 색감이나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자재 하나하나 저랑 되게 오랫동안 이제 고른 거예요. 네. 예쁜 타일도 잘 골라주셔가지고 이쁘게 시공됐어요. 근데 이거 마루예요? 마루 맞죠? 이거 마루잖아요. 그런 것도 몰라요? 아니 혹시나 아니 근데 이게 질감이 양말을 신었는데도 약간 느껴지는데 타일 느낌 나는데 근데? 이게 한샘 신제품 마블 스퀘어잖아요. 마블 스퀘어 아시죠? 아는 거 같아요. 합재 타일 대체제로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마블 스퀘어인데 사이즈도 타일 사이즈만큼 이제 크고 이제 질감 자체도 마루 질감이 그러니까. 아니라 타일 질감이라서 훨씬 더 타일에 비해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제 시공할 수 있는 거죠. 알긴 아는데 넓어 보이고 마루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마루보단 근데 좀 비싸지 않아요? 아 단가는 있죠. 근데 타일보다 훨씬 훨씬 더 저렴하고 거실 이렇게 탁 하니까 면적이 되게 넓어 보이고 공간이 약간 통일성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도배지 색깔 하나하나도 다 정성스럽게 골라서 전체적으로 하얀 느낌보다는 조금 따뜻한 색깔 정성스럽게 골라드렸어요? 네 정성스럽게 이거 뭐예요? 이거는 한샘 제품은 아닌데 네. 고객님께서 이런 책장을 원하셔서 제가 이제 디자인 따로 이제 구성해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다 디자인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디자인한 거예요. 쟤도 할 줄 알잖아요. 당연하죠. 나도 할 줄 알아요? 내가 더 잘해요. 아 그래요? 하나도 다 정성스럽게 여기가 주방이에요? 딱 봐도 주방이잖아요. 아니죠. 원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특이한데요? 여기가 원래 요 아일랜드 없이 안에 기역자로만 이제 끝이었어요. 그게 요것도 없었고 요것도 없었고 구조 짤 때 고객님이랑 어떤 소통을 좀 하셨어요? 고객님이 요 아일랜드를 되게 갖고 싶어 하셨어요. 아일랜드에 딱 이제 수전이 있는 요런 구조. 근데 요거를 이제 짜면서도 이동 동선을 조금 고객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드렸고 네. 요쪽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따로 이제 만들어 드렸고요. 공간 확보는 딱 된 것 같기는 해요. 냉장고는 딱 이 위치였어요? 여기가 원래 발코니로 나가는 입구였어요. 근데 여기를 막아서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죠. 여기 그럼 수전 들어가려면 공사 조금 컸을 텐데 괜찮았어요? 한샘이잖아요. 직시공이니까. 그렇죠. 직시공이니까. 그리고 안에 들어오시면은 네. 여기 수조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네. 더 있네. 왜 두 개를 두셨어요? 내가 아일랜드를 갖고 싶어 하셨는데 사실 보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지저분해질 수 있는 설거지나 이런 메인 것들은 여기서 하고 여기 약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네. 이쪽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공간. 그렇지 그렇지. 이쪽을 후드로 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기가 후드. 이쪽 자리. 네. 원래 여기 후드 구성을 잘했네요. 그래도 이 되게 어려운 구조인데 이거 냉장고 원래 두 대예요? 냉장고 원래 두 대여가지고 여기에 다 둘 수 없으니까 한 대를 저쪽으로 옮긴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한샘 신제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네네 거의 메인급으로 이런 색깔 패턴들을 거의 먼저 좀 정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같은 라인이긴 한데 한샘 유로 라인인데 신제품으로 다른 제품을 넣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한 톤으로 가면 조금 재미없어지니까 제가 또 재미있게 투톤으로 일단 안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야 이거 신박한데요. 이것도 한샘 신제품이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와이즈 주문. 이 사람 한샘 못하겠다. 아니. 보통은 그냥 딱 요 구조에서 그냥 붙박이로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붙박이 말고 기존에 쓰고 계셨던 시스템장을 가져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공간 분리 개념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장점이 뭐 세 가지 정도 어필하실 수 있어요? 잘 아신다면서요? 아, 당연하죠. 첫 번째, 붙박이 쓸 때보다 훨씬 더 좀 더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통 유리다 보니까 개방감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최대 다연동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총 6개 도어로. 그래서 개폐감도 훨씬 더 좋아요, 다 열면. 세 번째. 거기가 전 좀 중요한 게 지금 유리도 브론즈. 맞아요, 브론즈 유리. 그래서 조금 더 네.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노렸습니다, 그거를. 노린 거예요? 네, 노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장점이 뭔데요? 장점은 모르겠고 그냥 제가 잘했어요, 그냥. 이거 평소에 어디에 설치하는 줄 아세요? 여기다가 하는 건 일반적이진 않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네. 연예인 드레스룸을 만들어드렸죠. 고객님이랑 이렇게 소통 많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안쪽에 라인 조명도 조금 찍어주세요. 오, 되게 얇게 들어갔네요. 이것도 한샘 건가요? 맞아요. 라인 조명 스타일 컷이라고 네. 1cm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거를. 노린 거예요? 네, 노린 거예요. 안방욕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너무 좁다. 혼자 한번 설명해요. 안방 욕실이 공용 욕실보다는 조금 좁아요. 그래도 여기는 정말 넓어 보이는 거에 이제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부장 쪽이 따로 장 없이 거울만 두었고요. 여기 장이 없으니까 밑에 하부에 있는 장으로 따로 이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되고 샤워 부스 쪽에도 통유리로 깔끔하게 들어가고 여기가 제일 포인트예요. 전체 전신 거울 벽에 이제 내리평으로 들어가서 이제 샤워하시면서도 이제 거울을 이제 보실 수도 있고 거울이 있다 보니까 비춰보여서 좀 더 이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이제 줄 수도 있고 조명 요게 이제 혼자 때 틀어놓으면은 분위기 좋은 조명으로 돼 있거든요. 설명이 그렇게 돼 있나요? 그건 아닌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셔요. 차라리 여기 한번 앉아보셔요. 저요? 네. 여기까지 해야 돼요? 문 닫아드릴게요. 이쪽 방은 어떤 방이에요? 마지막 방은 이제 서재로 꾸몄고 아까 제가 주방에 냉장고 쪽을 이제 막았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원래 여기 이 안쪽에 들어가는 여기가 원래 주방 발코니였어요. 아, 다용도실. 네. 보수주방 형식으로 만들고 이쪽에 세탁 공간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손빨래 하고 바로 넣고 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터닝도어 이쪽으로. 그렇죠. 어쨌든 발코니니까 우풍 막기 위해서 터닝도어 들어가고 한샘 거니까 그리고 빨래 한 거를 바로 이제 수납하실 수 있게 여기에 한샘 막 좀 붙박이장까지 같이 넣어드렸어요. 서재 공간이라 하지 않았어요? 서재 겸 이제 옷방. 여기 다용도실 느낌이네. 아, 다용도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전장 어땠어요? 일단 중요한 게 한샘에서 계속 신제품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몇 가지 여기가 다 적용이 됐는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새 한샘 폼 안 좋다고 하는데 한샘 폼 짱이네.